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 박사 김윤석입니다. 부자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설득을 잘하는 분들 같아요. 위기 상황에서도 그걸 잘 헤쳐나가고요. 또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죠. 미국의 부자와 또 한국의 부자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부자를 나쁘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대물림으로 받았거나 뭐 금수저라든가 아니면 뭐 벼락부자, 안 좋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부자들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많이 베풀고 이런 부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기업체 강의를 가면 뭐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고요. 또 영업의 신들, 영업의 고수들을 인터뷰하면서 많은 부자들을 만났거든요. 그들이 하지 않는 습관, 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 책에서 또 잘 기술이 됐기 때문에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부자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생활 습관 다섯 가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된다. 가난은 대물림된다. 뭐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다. 이런 말들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는 부자를 낳고 가난한 부모는 알바생을 낳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물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일리도 있지만 안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아직도 가난하지만 자기 관리를 잘해서 또 좋은 공부를 해서 또 지인을 만나고 귀인을 만나서 부자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본인의 자수성가로 부자들도 부자리 된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김승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무일푼으로 이민을 가서 전세계 매장 1,300개를 보유한 4천억 자산가잖아요. 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흑수저 출신인 거 유명하죠. 자수성가형 부자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됐을까요? 습관이 답이다의 저자인 톰 콜리는요, 이 백만장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9살 때 집안이 쫄딱 망하는 상황을 겪습니다. 이게 더 그런 게 이 백만장자하고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돈 맛을 봤잖아요. 그러다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만 해도 굉장히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저는 12살 때 집안이 망했습니다. 79년이니까 제가 68년생이니까 12살이네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제 생활이 많이 바뀌었고 제 가치관이 바뀐 것 같아요. 부자가 되겠다. 부자가 되겠다. 뭐 때에 따라서는 야, 네가 뭐 부자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스스로 제가 부자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경제적으로 뭘 사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 돈 때문에 걱정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 부자 아닌가요? 꼭 뭐 엄청난 뭐 빌딩을 갖고 있어야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톰은요, 습관이 답이다의 저자 톰 콜리는요, 성인이 된 다음에 5년 동안에 234명의 부자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해서 얻은 결과는 바로 이거였어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습관이다. 이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동하는 사소한 습관이 가난과 부자를 결정한 거죠. 톰 콜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모든 습관 중에서 50% 이상이 부자가 되는, 부유해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 가난한 습관을 지니고 있다면 오늘부로 부자들의 습관을 알고 그 습관을 흉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해지는 습관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다섯 가지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이 장기적인 성공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저자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는 모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백만장자 가운데 54%는 자신의 낙관주의가 성공의 견인차가 됐다고 믿었고요. 43%는 자신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 중에 70%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믿게 되고 이러한 생각이 뇌에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작동하게 되면서 더 안 좋은 것은 우리 가족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물려주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은 만약에라는 게임을 좋아한대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만약에인 거죠. 이 게임은 머릿속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의구심, 공포심, 걱정, 우려, 불안 같은 감정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걸 만약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게임이라고 한번 정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는 초기에 온갖 종류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둔다면, 만약에 이걸로 내가 유명해진다면, 만약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이렇게 처음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시켜주는 이 만약의 게임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그리고 사고를 멀리하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게 된다면 부자의 길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겁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 77%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97%는 매일 300kcal 이상의 정크푸드를 먹었고요. 68%는 일주일에 34회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사를 합니다. 53%는 수면 시간이 7시간이 채 안 됐고요. 66%는 표준 체중보다 14kg이나 더 나갔습니다. 가난해지는 건강 습관은 불운을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운은요, 건강이 나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 당뇨, 심장 질환, 뭐 암, 고혈압 같은 몸에 각종 병이 생기면 이것은 장애로 이어지거든요. 부자들 중에서 76%는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서 매일 운동을 하면 이 콜레스테롤이 코르티졸로 전환이 되는 과정을 막아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비롯해서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나온다 그래요. 이 물질들은 기분과 감정을 부정적인 상태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영양가 높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 하고요. 패스트푸드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절제하고 과식보다는 소식하는 습관을 들이면 비만을 막고 각종 건강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어려워요. 그래도 실천하는 게. 자, 세 번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하나더라.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데 소득을 하나만 갖고 있다. 하나의 파이프라인만 갖고 있다는 건 달걀을 몽땅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것 같은 거잖아요. 유일한 수입원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인데 만약 직장에 악재가 생겨서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게 돼서 직업을 잃게 된다면 파이프라인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떨까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요, 한 가지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개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개발합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의 65%는 처음으로 큰 돈을 벌기 전에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소득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다양한 소득원은 분명히 여러분을 부자로 가는 데 있어서 힘을 실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자도 빨리 될 수 있겠지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세 개 중에서 한 개의 소득 파이프라인이 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두 개의 소득은 있기 때문이죠. 부자들의 부가적인 소득원을 알아보면 부동산 임대, 부동산 투자, 뭐 뮤추얼 펀드, 뭐 주식 투자, 연금, 금융 투자 등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다 투자죠. 투자 상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부채를 자산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치품을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이 사는 순간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자산 투자는 전 세계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걸 보고 지금부터 바로 뭐 일 그만두고 투자를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하나인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버는 돈을 꾸준히 좀 자산으로 옮겨서 투자 상품에 좀 투자를 해보는, 분산 투자해보는 그런 방법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일확천금을 꿈꿔요. 행운을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행운을 꿈꿉니다. 이 도박 같은 겁니다. 뭐 굳이 가서 도박장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박을 하는 게꽤 많이 있습니다. 로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박이거든요. 로또 도박이잖아요. 톰 콜리가 연구한 가난한 사람 중에서 50%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스포츠 도박을 하고요. 77%는 매주 로또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한 방에 역전하고 싶은 거예요. 주변에 이런 분들 많죠. 로또의 헛된 꿈을 꾸는 분들이요. 이건 전형적인 가난한 습관입니다. 만약 그렇게 도박을 해서 복권이 됐다고 한들, 과연 영원히 부자로 살수 있을까요? 반면에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도박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뭐 가끔은 할수 있을지 몰라도 그걸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벼락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요. 오직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서 성공을 추구합니다. 이런 방법은 차근차근 실력을 쌓는 건데요. 이 벼락 부자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돈을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상태에서 큰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복권 1등 당첨되고 몇 년이 안 돼서 인상 망가지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뉴스에서 봤죠. 이 돈을 다룰 줄 몰라서 그래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모든 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다섯 번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대다수 독서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매번 이야기하는 건요. 책을 읽거나, 책이 답이다. 결국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긁으면서 부자가 되길 바라지 그 돈으로 책을 살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가난한 사람 중에 무려 92%가 배움을 위한 독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은요, 한 사람의 멘토를 섬기는 일과 같습니다. 그 책에 성공한 사람의 인생 전체 경험을 담은 엑기스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값은 비싸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싼 건데. 어쩌면 인생의 치트키, 공략집 같은 것이 성공한 분들의 경험이 담긴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이 좋은 건요,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성공한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거죠. 부자들은 이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독서를 합니다. 부자들 중에서 88%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계발을 위한 독서를 한다고 그래요. 물론 책이라고 그래서 다 동일한 책은 아닙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면은 79%가 만화책과 같은 당장의 즐거움을 주는 책을 읽는다 그래요. 하지만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경험담과 사례로 구성된 전기를 읽고요. 주인공들의 사고방식, 도전, 성공과 실패를 배운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서적을 읽으면서 삶을 개선하는 방법,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고요. 역사책을 읽으면서 인생의 방향에 나침반을 삼는다 그래요. 습관은 모든 활동, 일상의 생각과 우리가 내리는 일상적인 결정의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40%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습관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선택하는 걸 보면 사실은 생각 없이 선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삶을 변화시키겠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습관은 부모에게서 물려받고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난은 가난을 대물림하고 부자는 부를 대물림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다행인 건이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부자들이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아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소득순위 상위 5%에 있는 분들은 매일 부자 습관을 실행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에서 여러분은 가난해지는 습관과 부자 되는 습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가난해지는 습관, 부정적인 태도, 운동 안 한다,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하나다, 행운을 바라고 요행을 바란다, 그리고 독서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반대로만 한다면, 이런 습관을 만든다면 뭐큰 부자는 되지 않아도 저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부유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